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자, 여러분, 배경이 바뀌었죠?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. 좀 멀리 나왔어요. 자, 오늘은 나움 이스트에서 일꾸로스와 함께 하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일꾸로스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리지만 제품 셀렉과 영상 큐잉은 터치 안 받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나움 이스트에서는 일꾸로스 팝업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. 24일까지 팝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.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요. 지금 봄 제품은 30% 할인이, 여름 제품은 15% 할인이, 거기다가 매장 방문 시 룰렛 이벤트가 있어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5%에서 10%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.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오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일꾸로스 팝업 현장에서 제가 직접 스타일링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도 소개해드리고, 배경이 달라지니까 좀 신선하지 않나요?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룩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도 했고 겨드랑이 땀이 막 분출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콜라보 제품이에요. 지금 일꾸로스와 콰야가 함께한 이 제품, 옆구리에 콰야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요. 뭔가 아, 옆구리 시려 죽겠는데 어? 콰야 사인으로 옆구리 좀...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 선에서 블랙 앤 화이트로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지 티셔츠 입기는 조금 애매하다, 못 낸 척 하고 싶어 하신다면 이런 자그마한 디테일이 들어가면 작진 않지만 자그마한 디테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꾸로스 콰야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꾸로스 성립도 진행 중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성립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. 저희 구독자층에 좀 더 맞는 제품 아닌가 싶었거든요. 이건 제품이 프린팅이 좀 크기는 해요. 하지만 프린팅만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자수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해 포인트 맛보실 수 있고요. 큰 프린팅이 부담스럽다, 난 작은 프린팅과 자수 맛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티셔츠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여름 포인트 티셔츠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. Stalkers. 오늘 준비한 룩들은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. 미니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고, 캐주얼을 좋아하시는 분, 힙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오늘 다 준비했으니까 앉아봐요. 일단 앉아봐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미니멀 무드를 추천드릴 때는요, 저는 여름이기에 긴 바지 고수하시는 분들께는 좀 와이드한 슬랙스를 추천드려요. 그래야 땀도 이제 통풍도 좀 되고 몸매도 이제 바람이 살짝 불면 또 이렇게 몸매도 드러나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흔히 생각하실 모나미 룩을 입으시되 나는 좀 달라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티셔츠에 슬릿이 들어간 포인트 디테일이 있더라고요. 이런 티셔츠에 자그마한 디테일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은 모나미 룩 연출이 되는데, 여기다가 조금 더 여름 느낌을 가미하신다면 목걸이나 팔찌 같은 걸 얹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심심한 모나미 룩은 나는 조금 한물 간 것 같아 키미야 하신다면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프린팅 티셔츠를 갖고 와서 자그마한 디테일이 있거나 크게 뒤쪽으로 디테일이 들어가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나 모나미 룩 싫어하신다면 베이지색 류의 와이드 슬랙스와 여름 니트 입어주시면 분해 나는 뭔가 호텔 로비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. 이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캐주얼 착장 추천인데요. 저는 더워진 만큼 반바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. 버뮤다 팬츠, 좀 기장감이 있는 팬츠는 다리를 조금 더 얇아 보이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. 어정쩡하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에 콤플렉스가 살짝 있는데 버뮤다 팬츠를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반팔 티셔츠, 여러분 제가 또 이쁜 건 입고 진행하는 거 아시죠? 이 제품은 리버시블로 이렇게 프린팅이 있게 입으실 수 있고 뒤집으면 무지로 연출을 하실 수 있어서 일석이조, 일타쌍피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캐주얼 입으시려면 이렇게 프린팅을 내놓고 반바지 하나 딱 입어주고 거기에다가 캡 같은 거 딱 얹어주고 스니커즈 쓰면 내 취향이라고요. 하지만 이런 캐주얼한 무드보다 살짝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좀 밴딩 들어간 반바지 이런 거 하나 매칭해주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입니다. 그리고 캐주얼한 무드하면 데님 팬츠가 빠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여름에도 데님 입으셔도 돼요. 엄청 두껍게 나오지 않았고 턱이 잡혀서 좀 더 루즈한 실루엣으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뭔가 막 허벅지 땀차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요. 거기에 요즘 또 플로럴, 그러니까 로맨틱한 느낌의 티셔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꾸로스 제품이 제 취향이더라고요. 이제
플로럴도 들어가는데 거기 자수 디테일까지 블랙과 화이트 둘 다 나오는데 둘 다 여러분들이 느낌상 좀 더 천사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신다면 흰색으로. 아 근데 난 좀 박세해야 돼. 약간 장남자야 하신다면 블랙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데님과 매칭을 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름이니만큼 브라운 벨트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여쭤봅니다.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싫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너입을 하시고 허전하잖아요. 내 허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하신다면 브라운 벨트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힙한 스타일이에요. 저희 채널에서는 힙한 느낌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진 않지만 저는 기준이 있어요. 좀 분해 나는 적당한 힙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 콜라보 제품 중에 콰야 제품이 옆구리에만 사인이 들어가 있어서 요 프린팅이 보일랑 말랑하는데 요 제품과 밴딩 카고 조거 팬츠랑 매칭만 해주시고 스니커즈 신어주셔도 힙한 느낌이 나요. 하지만 분해에는 잃지 않아요. 너무 과하지 않기 때문에.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스타일링을 하실 때 목걸이, 뭐 팔찌 혹은 버킷헷과 같은 거 얹어주시면 딱 눈이 살짝 얼굴 다 가리는 약간 연예인 룩 같은 거 하면은 제 취향이더라고요. 그리고 긴 바지는 답답하다 키미야 나 짧게 입고 싶어 하신다면 여기도 밴딩 팬츠를 블랙으로 매칭을 해주시고 거기에 화이트 프린팅 티셔츠 하나 얹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티셔츠가 반반 프린팅이 살짝 어긋나고 절개가 돼 있고 포인트로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힙한 룩을 연출하시되 이렇게 색감이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가면 제 동년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. 여기에도 목걸이나 액세서리를 추가해주셔서 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쓴 스타일 나 좀 봐봐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버뮤다 팬츠를 꼭 클래식하고 조금 미니멀하게만 입지 마시고 힙하게 연출도 가능하세요. 그래서 블랙 버뮤다 팬츠에 블랙 티셔츠로 내 몸뚱아리가 잘리지 않게 조금 난 길쭉하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매칭을 해주시고 쓰레빠 끌어요. 그럼 다음에 뭐 버킷헷 하나 써줘요. 이러면은 미니멀 힙이라고 말을 할게요. 그런 느낌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거기다가 또 팔찌까지 추가해주시면 나 한껏 멋부렸어 하실 수 있어요. 있죠. 자 이렇게 해서 일코로서 팝업에서 제 취향대로 좀 다양한 룩 미니멀 캐주얼 힙 룩들을 연출해봤는데요. 모두 추천하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만약에라도 주말에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가까이 계신다면 팝업 매장 한번 방문하셔서 솔직히 말해서 옷은 직접 입어보는 게 최고입니다. 여러분 직접 입어보셔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협찬 건의니만큼 이벤트도 있죠 있죠 여러분.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이 아닌 여러분들의 취향이 갈릴 수도 있어서 수피마 티셔츠를 8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.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밖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안녕!